생각하면 맛은 있는데 아, 좀 가격이 부담된다 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오늘은요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메뉴를 아주 즐겁게 맛보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한번 빨리 들어가 보실게요. 가시죠. 한눈에 들어오는 웅장한 건물. 이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럭셔리한 분위기가 리포터의 시선을 확 사로잡는데 내건만 봐서는 일본인지 한국인지 가늠이 안 갈 정도로 일본풍의 분위기가 흐르는 이곳. 최고급 일식집답게 분위기가 정말 끝내준다. 내부는 가족 모임, 친구 모임 등 소규모를 위한 고풍스러운 다다미룸부터 30여 명까지 수용 가능한 대규모 다다미룸이 구비되어 있어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룸을 완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터. 와... 외장이 굉장히 넓고 깔끔하면서도 럭셔리하네요. 일본 느낌도 많이 나고요. 아, 네. 정통 일식집이 맞습니다. 정통 일식집이 맞긴 맞는데요. 일반 일식집들보다 진입 문턱이 낮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모든 테이블이 호리가다로 된 개인 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어려운 분들 접대하시는 접대 고객분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가족 고객분들 그리고 젊은 층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이들 찾아주시고 계신 그런 매장입니다. 음식 종류만 해도 가지각색. 싱싱한 회와 계절에 맞는 웰빙 음식들이 보기에도 화려하고 미각도 깨워준다. 우와, 어떡해. 아니요, 지금 제가 일본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가 한국의 일본이야 진짜. 어머, 와, 너무 푸짐하고 너무 럭셔리해요. 진짜, 아니 이게 저는요 회도 회지만 처음 보는 이런 해산물도 있고 메뉴가 참 독특한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매장은 그 일식 요리의 기본 바탕을 두지만은 한국 사람 입맛에 잘 좋아 있게 만든 음식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매장이 장사가 잘 되는 이유도 한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뭐 돌구이, 우리 진갈비살 돌구이라든지 그 해산물 머리라든지 초밥이라든지 또 특히 우리가 지금 먹을 때 그 참치 내장젓을 이용한 이 젓갈류 하면서 그 양념 주도가 있어가지고 손님들이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 정말 화려하고 푸짐한데요.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구성된 메뉴 외에도 이렇게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손님들께서 회를 드실 때 고추냉이에다 찍어 드시는 게 이제 일반적인 관례인데 그렇죠.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만의 소스가 특별히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김치 이것도 저희가 매장에서 직접 담궈서 또 숙성시키는 김치입니다. 이 김치를 피시고 김치 위에다가 저희만의 특별한 소스인 참치 내장에다가 가진 양념을 버무린 거 여기에다가 또 특별히 해삼 내장을 곁들여서 요거를 사시미에서 찍어서 김치에 싸서 드시면 또 색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생선일 뿐 아니라 밑반찬의 재료까지 모두 신선한 재료로 만든다고 하니 이만하면 신뢰도 100% 일식업체 아닌가요? 어머, 특히 바닥까지 이거 회죠? 예, 그거는 바닥까지 국물로 된 살이에요. 이걸 국물 드시면 몸이 아주 건강합니다. 어머, 저 탱글탱글한 거 봐. 쫄깃쫄깃하면서도요 또 이렇게 녹는 사르르 녹는 맛이네요. 네, 우리 지금 수산물거든 청정혜역인 완도에서 직접 하루에 그날 물건을 아침에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싱싱하구나. 네, 그렇습니다. 적대가 윤기. 이렇게 싱싱한 생선회가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일품이니 고객들의 만족은 더 높아질 수밖에. 맛, 가격, 서비스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케어하는 이곳은 전국 9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점별로 고객들의 특색, 취향에 맞는 맞춤 이벤트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와! 아, 그래와. 고래 히라메 데스. 히라메. 이곳은 정갈한 맛과 분위기에 외국인 손님들도 많이 찾는다고 한다.
입안에서 살살 녹는 음식은 외국인 손님 입맛도 사로잡을 만큼 글로벌한 맛을 자랑한다. 日本では大体刺身って言ったら醤油でしかつけて食べないですけど、韓国ではこういうの巻いて食べたり、こういった辛いのつけて食べたりするのがすごく新しくて不思議でした。 日本の刺身より弾力があってコリコリして美味しいです。で、辛いタレにもよく合ってます。 짠! 손님들의 박수를 받으며 멋지게 등장한 이 웅성한 케이크의 정체는 바로바로 입에서 사르르 녹아버리는 빙수가 아니고 바로 핵케이크! 이름도 특이한 이 케이크는 돌, 백일, 칠순 등 가족 모임이나 생일 등 특별한 이벤트에 서비스로 제공된다고. 생일 주인공 손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셨네요. 귀여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요, 저는 난생 처음 이거 페이로 된 케이크 처음 봤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아, 되게 특이하고 아, 저 처음 봤거든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새롭다는 생각? 네네. 아, 그럼 이런 이벤트가 있는지 알고 오신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지금 생각지도 않게 와서 받았네요. 특별한 날엔 특별한 케이크, 분위기도 살리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는 사실. 이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신 주인공이라 들었어요. 예, 예. 이렇게 어떻게 깜짝 이벤트를 준비를 하셨나요? 아, 제가 누구한테 듣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좀 그냥 케이크는 식상하잖아요. 뭐 딴 데 가도 그렇고. 근데 여기 가격도 적당하고 분위기도 좋고 회 또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그래서 한번 계획을 짰죠. 모르게. 예. 근데 좋아하시니까 좋네요. 맛이 대박이에요. 고객님께 촛불을 켜드리고 싶었어요. 그 촛불이라는 의미가 그 예로부터 뭐 불금도 그렇고 그 촛불이라는 불의 의미는 밝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 고객님들께 그 보답해드리는 의미로 그 불을 켜드리면서 그 좋은 일도 빌어드리고 예, 감사의 의미도 전하고 예, 그렇게 해서 사시미 케이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20년간 한식, 중식, 양식의 경계를 넘나들며 축적한 브랜드라고 한다. 자그마치 100여 명의 요리사들이 최고의 요리를 개발했다고. 정성들여 데코레이션을 하는 손길에서 장인정신까지 느껴지는데 이렇기 때문에 손님들의 시선, 입맛, 홀라당 사로잡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아침에 이제 신선한 그런 해물과 그런 신선한 재료들을 이제 공수해서 와서 위생적인 그런 환경에서 이제 음식을 좀 조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내방하시는 이제 고객분들을 위해서 그냥 가족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하나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본사에서 식재료를 구입하고 본사에서 교육을 받은 전문 요리사가 지점에서 요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을 가도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더불어 일식을 부담스러워했던 젊은 층이나 어린이들의 경우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개발해 다양한 연령층의 호응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일식하면은 보통 비즈니스가 떠올랐고 조금 접근하기가 어려웠는데 제가 오늘 이곳에 와보니까요. 굉장히 편안하고 오붓하고 포근한 분위기에서 가족 모임하기도 참 좋은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말 저녁에 가족끼리 한번 나오셔서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각종 스트레스 및 출산 연령의 고령화에 따라 현대 사회의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고민은 바로 불임. 우리나라의 경우 네 쌍 중 한 쌍이 바로 이 불임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 아기는 부부의 끈을 이어주는 소중한 존재이자 축복받아야 할 생명.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아기를 얻기 위해 각종 불임 시술에 막대한 비용까지 들이는 것이 요즘 현실이다. 그래서 불임의 근원을 한 방으로 다스리는 불임 전문 치료 한의원이 있다는데 과연 어떤 것일까? 병원이 와 되게 분위기가 포근하고 조용한 게 꼭 엄마 품에 온 것처럼 이렇게 따뜻한데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아, 네, 여기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불임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한의원입니다. 불임은 대부분 산부인과에서 치료받지 않나요? 네, 한의원에서 가능한 부분도 있고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양쪽 나팔관이 막혀 있는 뭐 그런 경우라면은 반드시 현대약을 병행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은 기능적인 불임이나 난임의 경우에는 한의원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한의원에서는 자세한 상담을 통해 환자의 체질에 따른 맞춤형 처방을 하고 한약과 한방 치료를 병행한다. 결혼한 지 한 7년 됐는데 아직까지 임신되지 않아서 카페, 블로그 같은 데 많이 가입을 해서 그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공유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추천하는 병원이 거기가 많이 이렇게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랑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쪽 병원에 신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원을 하게 됐는데 항상 원장님을 뵙고 진료를 받고 나니까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믿음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진료를 통해 여성의 경우 자궁의 영양 공급과 체내의 혈류 개선을 돕는다고 하니 한방 치료 이거 참 신통합니다. 그나저나 원장님, 불임은 대체 뭔가요?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불임을 의심하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불임 부부가 증가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 연령이 점점 더 높아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20대 중반이 임신하기 가장 좋은 나이인데 그때는 결혼을 하면은 대개 1년 안에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30대 중반 넘어 결혼하는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임신 시도가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임신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불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불임에 대한 기준이 변화되었는데 80년대 후반까지는 3년 정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은 불임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1년으로 단축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3년 동안 임신이 안 된 부부들이 1년이라는 기준이 단축되면은 그만큼 불임에 해당 부부가 그만 늘 수밖에 없습니다. 불임의 기준은 각 나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정이 되며 우리나라는 어쨌든 1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만의 한방치료 노하우 덕에 불임으로 고민하던 환자들이 임신에 성공한 사례가 정말 많다고 한다. 오늘은 이제 제가 출산을 해서 출산을 하고 이제 아기 좀 키우다가 둘째 때문에 다시 또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첫째를 갖기까지가 제가 너무 우여곡절이 많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원장님한테 인사도 할 겸 감사하다는 뜻 전해드리고자 다시 대원했습니다. 원장님의 오랜 연구 끝에 개발된 우리 몸에 좋은 한약과 한방진료가 임신 성공률을 높여준다고. 원장님, 완치된 환자 보시면 보람되시겠어요. 불임이 완치가 돼가지고 나온 아이들을 보면 되게 뿌듯하고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임신이 잘 안 돼서 한의원에 직접 그 아기를 놓고 아기랑 같이 엄마랑 손잡고 오는 이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 참 내가 이 길을 잘 선택했다. 굉장한 보람을 느낍니다. 일반 환자뿐만 아니라 불임에 고통받는 각계각층 유명인부터 연예인들까지 이 병원을 내원해 임신에 성공했단다. 유명 방송인 김한석 씨 또한 원장님을 만나 아기 아빠가 되었다는데. 그 한의원 어떻게 네. 알게 되셨는지. 4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서 그 난임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인공수정도 실패했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한의원은 다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마지막 끝자락을 잡는다는 마음으로 그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고 막 이렇게 가다가 김대희 씨가 이제 한 번은 가보라고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라고 해서 사실 몇 번 캔슬하고 안 가다가 정말 이제 마지막이다. 그래서 갔죠. 다른 병원에서 실패하는 사례들이 이곳에 오면 한 번에 해결 가능. 한방진료도 중요하지만 불임 부부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단다. 한 달 후가 이제 너무 놀랐어요. 한 달 만에 아이를 가졌어요. 다른 데서도 안 됐는데 거기서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그 임신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약간 희망을 던져준다는 것이 이 이재훈 원장의 비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편안하게 임신하는 과정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곳은 불임과 유산 클리닉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 클리닉도 구비되어 있다. 자연분만과 모유 수유 산후풍까지 임신부터 출산, 출산 이후 관리까지 한 방에 해결한다고. 원장님이 직접 정성으로 재료를 선정하고 제조하는 한약이 환자 개개인의 체질에 맞춰 구비되어 있다. 한약 재료도 믿을 수 있는 국산이라는 사실. 여성 클리닉에서는 생리불순, 무월경 등 불임의 근원을 찾아내어 미리미리 예방하고 치료한다. 건강한 자궁을 갖기 위해 이곳을 찾는 10대 청소년과 20, 30대 젊은 여성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한다.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은 글자 자체가 가지는 의미 때문에 임신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불임이라는 용어는 난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임신의 확률이 낮을 뿐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신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은 현대학이든 한의학이든 병원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대학도 의의가 있으며 한의학도 임신에 중요한 도움을 줄 겁니다. 임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최상의 상태를 가지는 겁니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난임이에요. 예. 임신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죠. 여러분 모두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난임 부부들께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요? 예, 우리 난임 부부들 화이팅! 잠이 보약이라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침대는 깐깐하게 고르면서 정작 중요한 건 잊고 있었으니 바로 우리 몸에 직접 닿는 침구다. 일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낼 만큼 긴 시간을 이불 위에서 보내는데 눕기만 해도 잠이 솔솔 오는 포근한 침구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다. 와, 지금 제 입김 보이세요? 이렇게 추운 날에는요 사실 이불 속에 쏙 들어가서 따뜻한 군고구마 정말 땡기죠. 여러분도 안 그러세요? 어? 근데 제가 찾는 이불이 저기 다 있어요. 와, 우리 엄마가 좋아하겠다 이거는. 와, 진짜 예쁘다. 이거는 뭘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와, 사장님 좋은 이불 덮고 주무셔서 그런지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매장이 넓고요. 없는 이불이 없네요. 네, 다양한 이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둘러보세요. 수줍은 새색시 혼수 이불부터 앙증맞은 아기 이불까지 깔고 덮고 베고 친구에 관한 건 여기 다 모였다. 이제부터 친구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자. 팍팍. 그 옛날 어렵던 시절에도 딸 자식 시집 보낼 땐 꼭 들려보냈던 이불 한 채. 춥고 추웠던 그 시절 두꺼운 솜이불이 대세였다면 이젠 가볍고도 따뜻한 이불이 대세. 먼저 어른들께 예를 갖추는 예단 세트부터 살펴보자. 와, 예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말 종류가 많은데요. 네. 어떤 예단을 골라야지 사랑받은 며느리가 될까요? 지금 시부모님께서 침대를 쓰시는지 아니면 요이불을 쓰시는지 그런 그 모든 부분들을 좀 고려한다면 좀 더 합리적인 예단을 고를 수 있겠죠. 한 땀 한 땀 정성스러운 수가 놓인 한실 세트. 이런 이불 위에 누워있으면 임금님 안 부럽겠다. 고급 소재와 품격 있는 디자인으로 우리 집 침실이 왕궁으로. 침대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실용적인 침구 세트도 있다. 편리함도 살리고 품격도 살리는 동서양의 조화. 이런 혼수에 가는 센스 있는 며느리 정말 예뻐해 주셔야 돼요. 와, 정말 이쁘다. 네. 아 참, 근데 사장님 여기에서 혼수를 해가면 불우웃을 돕는 착한 혼수가 된다고 들었어요. 네.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지금 예단을 하는 신혼부부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혼수를 하게 되면은 이불 한 채를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신랑 신부의 이름으로 해서 기증이 됩니다. 정말요? 네. 혼수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일석이조네요. 저도 나중에 여기서 꼭 혼수를 할 거예요. 아 그런데요, 제가 진짜로 시집갈 때가 다 됐나 봐요. 저기 있는 아기 이불이 계속 눈에 들어와요. 저기로 좀 안내해주세요. 예. 내 아이가 돕는 친구. 엄마 품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잠자리를 위해 꼼꼼히 따져보는 것 당연지사. 편안함에 건강함까지 더해 우리 아기 잠자리 걱정은 뚝. 푹 자야 키가 쑥쑥 크는 아이들에겐 캐릭터 친구가 안성맞춤. 잠투정하던 아이도 좋아하는 캐릭터 이불만 있으면 잠꾸러기가 된다. 여기에 멋진 꿈나라 여행은 보너스. 자, 여기까지 유아동 친구를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좀 더 특별한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요즘 웰빙 시대를 많이 외치고 있는데 천연 소재의 친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정말 좋은 이불은 그 속까지 건강해야 한다. 요즘은 일반 요나 매트리스 대신 폭신하고 편안한 라텍스 타퍼가 대세. 라텍스뿐만 아니라 고탄성 메모리 폼으로 된 타퍼도 인기다. 이젠 이불 사실 때 속까지 보세요. 와,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아, 요거 모르세요? 요거는 이불 속통이거든요. 이불 속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불 커버보다 속통이 더 중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불 속통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자연산 소재가 있고 폴리에스테로, 그러니까 화학적 제품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산 소재는 거위털이나 양모나 모카솜이나 요런 걸 갖다가 자연산 소재 라고 얘기를 하고요. 화학적 제품으로는 솜들이 마이크로 하이바, 극세사 솜, 텐셀 솜 이런 것들로 추측이 돼 있어요. 극세사 솜으로 이렇게 가공을 잘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솜들도 따뜻하고 가볍고 진드기 방지가 다 되고 해서 솜들이 좋아요, 요즘은요.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으로 중무장한 이불들. 그만큼 소비자들의 안목과 취향이 까다로워졌다는 얘기. 기성 제품만으론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수 없는 건 당연지사.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에 의해서 기성의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서 주문 맞춤 주문형 친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검수 단계로서 패턴과 소비자가 원하는 취향대로 제품이 완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깐깐하게 만들어진 이불, 뛰어난 품질과 쾌적한 잠자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아, 사장님, 그런데 침구 전문가로서 침구 고르는 방법 좀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 네, 집안에 신생아가 있는 분이시나 어린아이가 있는 집안에서는 알레르기 방지를 위한 친구들을 구해주시면 좋겠고, 또 연세가 드신 어르신 분들이 계시는 집안에서는 가볍고 따뜻한 거위털이라든지 보건력이 좋은 오리털 같은 제품들도 권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쾌적한 집안 환경과 수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친구. 건강한 이불에서 건강한 하루가 시작된다. 이번 겨울 보약 한 첩 대신 따뜻한 이불 한 채 어떠세요?